이한 여성이 실종됐던 자신의 개를 무려 9년 만에 다시 찾았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캘리포니아에 사는 셀리 버터스가 자신의 푸들 지지를 잃어버린 건 지난 2007년입니다. 도둑이 집에 들었는데 그때 부서진 문을 통해서 지지가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. 셀리는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이웃 주민들에게 뿌렸지만 개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지난주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이 푸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푸들에는 마이크로칩이 심어져 있었다고요. 동물병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셀리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. 무려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. 그동안 푸들은 13살이 돼서 이가 많이 빠졌고 털도 많이 상해 있었지만 셀리는 강아지를 찾은 게 하늘이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.